자, 안녕하십니까. 김성배입니다. 먼저, 앞에 조대현 이사장하고 정용민 이사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불연해서 제 간단한 개인적인 이야기 몇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김환영 씨는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지가 벌써 한 15,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우리가 KBS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때 와서 이제 같이 시를 공부하고 보냈던 그런 기억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20과 제30이 제가 해설을 써서 그렇게 이제 시를 같이 이렇게 논하고 했는데 마침 또 제40이 누군가 장문을 들어주는 소리 이렇게 정말 아주 장면도 예쁘게 만드셨네요. 오늘 그 만드신 박윤아 시인이 와서 계신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앞에 축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꾸준하게 시 창작에 항상 매진해가지고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 공부할 때나 이때 항상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물 볼 때나 어떤 것을 관념화할 때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연구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지식을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. 지식을 우리 창고 안에다 머릿속에다 항상 가득 갖고 있어야 좋은 지식의 주제가 딱 튀어나오지 어떻게 표현했으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좋은 시를 앞으로 써서 우리 한국 시단에 기록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경연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